검찰총장에 대하여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.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. 법무부가 일을 잘 못하는 것인지, 윤 총장 입장에서 좀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. 판사 사찰이 뭐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해임이다. 윤석열 쫓아내야 돼. 형식적인 요건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냐. 다녀오겠다 말하고 출근했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. 중대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인데요.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.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.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.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. 개선하지 않겠다?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가? 과한 처벌이 아니냐? 타협점을 잡아서. 그럴 때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. 이 법안 도대체 왜 이렇게 도입이 어려운 건지 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.